우연히 집에 있던 그 무비 스님이 쓰신 화엄경 전집 중에 초발심 공덕품 폈다가 쉬는 주였던 것 같은데 우연히 만났다가 이거를 또 제가 바로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번역을 다한 거예요. 그거 보고 신나가지고 이 중에 꼭 공유하고 싶은 구절을 뽑았더니 실전 더 깁니다. 뽑았더니 꽤 뽑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조금만 뽑아서 한두 시간 하려고 했던 거를 일이 너무 커지긴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뽑아서 번역을 단 며칠 내에 해보니까 75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루에 끝내기에는 좀긴 분량이다. 이제 그 정도 생각했어요. 처음에 겁없이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진짜로 딱 다음 한주 정도에 끝내기는 좀 힘들겠다. 이제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아마 그 주에 가져왔을 텐데 일이 아마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일지에 대해서 또 많이 정리해 봤고 지금 어디에도 화엄경 연구하는 분들은 이 화엄경 자체를 볼때 일주 십신의 경지 화엄경에는 십신이 따로 무슨 그런 내용이 있진 않아요. 영락경인가? 거기에 있는 52체계를 가지고 화엄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뒷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십신을 붙이고 앞부분에다가 십신에 해당되는 화엄경의 어떤 품들을 또 찾아내서 여기에 그래도 해당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화엄경 본문에 십신에 대한 얘기가 있진 않아요. 십신은 그래서 그냥 52체계에 맞추려고 십신을 앞에 놓는 겁니다. 1주부터 10주까지는 화엄경에 있죠. 10주품이 있죠. 1행부터 10행까지는 화엄경 10행품에 있죠. 그다음에 1회향부터 10회향까지가 화엄경 또 10회향품에 있고 1지부터 10지까지가 10지품에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묘각이 12지고 등각이 11지다. 이것도 등각이 왜 등각이냐? 이게 평등할 등자거든요. 그러니까 묘각, 신묘한 깨달음이 12지에 유사하다. 거의 동등하다. 해서 등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붙인 게 요게 52체계입니다. 그쵸? 그쵸? 예. 저는 요 체계를 이 체계도 말은 돼요. 뭐냐면 깨달음을 처음 믿고 일주도 일주가 견성을 하거든요. 일주에서 초견성을 합니다. 초견성을 해서 참나에 안주했다고 일주니까 참나 안주를 해가지고 참나 안주에 대한 그런 체험이나 참나 안주에 대한 이해가 신 믿음 믿음이 이제 이해로 참나 체험을 통한 그냥 이해가 아니에요. 체험적이에요. 체험적 이해로 승화된 다음 행 예. 실천을 통해서 회향도 실천이죠. 실천을 하고 실천에 대한 상을 내다버리는 거. 자기가 실천해서 얻은 공덕을 남과 또 나누는 실천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일지 진정한 견성이죠. 진정한 견성인 일지를 증득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일지가 깊어지면 불지까지 12지 불지까지도 증득한다. 이게 뭡니까?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 신. 해, 행, 증.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입니다. 처음에 믿고 이해하다가 믿음이 깊어져서 이해하다가 이 단계가 신인이에요. 처음 여러분 체험 제가 뭐로 풀죠? 체험적 이해 가능 경지. 자, 참나 체험을 통해서 참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참나에서 이미 안주해 버렸으니까 그이 법공만 가지고는 체험적 이해가 안주했던데 뭐에 대한 체험적 이해냐? 근데 기준이 일지 기준이잖아요. 느낌 오세요? 일지를 증득으로 놓고 보는 거죠. 보세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3인 중에는 순인입니다. 요거는요. 법인.
화엄경 강의에서 엄청 해드렸는데 체험적 이해 가능해서 뭐죠? 심화. 그 다음에 법인이라는 건요. 자명한 이해. 의혹 한 점 없는 이해. 모든 공부는 요 3단계로 발전합니다. 그거를 풀어놓은 게 신해행징해. 믿고 믿음이 깊어져서 확신이 생겨서 이해를 하게 되고 체험적 이해를 하게 되고 제대로 실천을 하게 되고 그러다 완전히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52레벨이라는 것도 처음 믿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초견성을 얻고 초견성을 얻은 참나체험을 한 거를 가지고 참나체험 했으면 자명한 이해라고 해줘야 체험적 이해라고 했나요? 무엇을 제가 물어보는지 아시겠나요? 보세요. 이 체험적 이해라 그러면 의문 안 나세요? 일주보살을 체험적 이해라고 하려면 일주보살은 사실은 법공 차원에서는 자명한 이해거든요. 법공에서는 이미 견성해서 확철대오라고 불리는 경지입니다. 그런데 왜 체험적 이해라고 했을까요? 구공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온전하게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법공은 자명한 이해를 한 단계인데 구공에 있어서는 아직 체험적 이해라는 거예요. 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히 들어있다는 거 알아요. 일주보살도. 근데 행으로는 아직 안 나와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체험적 이해 가능. 그게 깊어지면 심화. 그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다니는 거예요. 실천하고 상을 덜어내고 실천하고 그 공덕을 내가 했다는 공덕을 날려버리기에 남과 나누고 그런 형상 내가 했다는 그 집착과 형상을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행하되 행한 이런 거예요. 행하되 자기가 행한 흔적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행하되 공유하고 행하되 그 공덕을 남들과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다 일지된다. 요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확실히 일지된다. 그 일지가 심화되면 완벽히 구현되면 이 육바라밀 일지면 내 안에 육바라밀 원만이 있는 거 알고 그게 완벽하게 에고의 세계까지 완벽하게 구현되면 뭐라고요? 10이죠. 이제 발심은 됐다. 발동은 된다. 그런데 이때는 진리는 얻었는데 발동이 잘 안 된다예요. 이게 법공은.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발동을 안 된다. 선정과 제가 늘 주장하는 선정과 반야 쪽이 주로 치고 나오지 나머지 부분은 미약하다. 그래서 원만하지가 않다. 찌그러져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육바람이 있다는 건 알 수는 있다. 체험적 이해 가능. 그래서 사실은 일주보살만 돼도 자기 안에 육바람이 원만히 있는 거 알아요. 체험적 인가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주변 분들 반응도 아니래요. 아시겠죠? 자기 마음을 봐도 자기 마음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터져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진리는 알았는데 안 나와요. 그게 지금 그 확철대오한 일주보살의 경지입니다. 경지이자 한계입니다. 그거를 닦아가지고 원만히 터트린 데까지 이렇게 걸린다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맞죠 지금. 52 체계도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10지까지는 아직 개체성이 있는 중 3계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화엄경에서 3계 중에 제일 왕이니까 3계를 초월할 때 10일지요. 완벽히 초월한 중에 가장 온만한 최고의 전지전능한 부처. 사실은 비로자나불이 모델이죠. 비로자나불까지 우리가 가려면 요 단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게 후대의 논리입니다. 화엄경 자체는 어땠다고요? 화엄경 자체는 일주가 일행이고 일행이 일해양이고 일해양이 일지더라. 그래서 10지까지 가는 요게 화엄경의 본식이다. 이해되시죠? 10시는 그냥 일주 전 단계를 그냥 뒤에 부르는 이름이고 자 일주보살도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주보살 전 단계 정도에 해당될 뿐이고 화엄경 자체에는 10신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냥 후대에 일주 전 단계를 10신이라고 불렀으니까 받아들이자 이거죠. 그럼 우리로 치면 10신 단계가 뭐예요? 9급부터 이제 1급까지 가는 과정이죠. 급수죠, 급수. 근데 여기서는 1급 되는 거고. 그 1급이 또 신해 행을 거쳐서 증득, 1단이 되는 과정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냐? 요 체계 자체는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학당에도 이건 공유합니다. 똑같습니다, 학당도. 학당도 지금 1급 보살이 되신 뒤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일지보살이 되게 돼 있어요. 정사가 대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뭐가 안 맞다는 거냐? 화엄경에 있는 1행부터 10행을 읽어보시면 10행이 되면 거의 부처경지예요. 10주도 부처경지예요. 10회향도 부처경지예요. 매번 부처경지가 됐다가 다시 후퇴 또 올라오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맞지만 화엄경의 원저자의 의도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같은 화엄경 원저자는 10단계만 얘기한 거예요. 깨달음의 10단계. 그걸 뒷사람들이 또 적절하게 자명하게 잘 활용했다. 그래서 저는 뒷사람들의 활용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였으니까 일주보살과 일지보살을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을 제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원문을 읽을 때는 어째야 된다고요? 일주가 일지라는 것도 알고 읽어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을 읽지 않습니다. 지금.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을 지금 어디에서 읽을... 지금 어디에서든 화엄경 공부하는 모든 곳에서 지금 초발심을 일주의 이름이 초발심주거든요. 따라서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을 일주에 해당된다고 지금 보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맞겠습니까? 지금 내용은 일지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일주를 풀고 있으니 화엄경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발심주를 일지로 놓고 하는 강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의 나름의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또 따로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을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 초발심주가 일지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화엄경 안에서 우리는 일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일지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 거죠. 화엄경을 읽으면서도 일지의 내용을 일주로 이해해버리면 내용이 다 틀어지는 거죠. 응용한 그 논리도 인정합니다만 저는 활용합시다. 다만 원 의도는 알고 원 경문 읽을 때는 원 저자의 의도대로 읽어줍시다. 요거는 구분하시고요. 실제로 화엄경에는 등각이란 말이 나와요. 묘각은 안 나옵니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등각이란 말은 봤어요. 등정각. 그럼 등정각이 뭔지 아세요? 벌써 이게 오도 가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등각, 등정각 이런 표현을 쓴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십일지를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십일지일까요? 뭘까요? 등각이 뭔지 아세요, 원래? 요게 십일지다. 묘각이랑 동등하니까 등각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분들은 후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원래 경전에서 등각이 나오면 뭐로 읽으셔야 돼요? 무상 정등 정각이요. 부처님이 깨달은 최고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등각이면 굳이 이 체계로 말하자면 12진 거예요. 등각 자체가. 등각 묘각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뒷사람들이 억지로 갖다 붙인 이름이라고요. 원래 화엄경에서 등각 그러면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등정각, 무상 정등정각,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그냥 원만한 깨달음이란 거예요. 원만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등정각은. 그거를 12지보다 못한 깨달음이라고 뒤에 이제 해석해버린 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등각이란 말을 쓰면 11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알고 쓰는 사람들은. 근데 화엄경은 이 논리를 모르고 썼다는 거예요. 화엄경 경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등각이라고 한 거는 열애를 말합니다. 열애. 그리고 심지어 그 열애는 이 체계에서는 제가 12지라고 했지만 화엄경에서 등각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말할 수도 있겠어요? 십지요. 십지가 부처니까. 이렇게 서로 달라진다. 뭐 정밀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랑 용어를 가지고 후대 사람들의 논리를 화엄경에다 접목시키면 오해가 일어난다. 저는 그거 다 배제하고 화엄경 원문 그대로 일주가 일지다라는 관점에서 초발심주가 사실은 일지를 말한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내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 읽으실 때 어땠어요? 초발심 일주 같으시던가요? 일지 같으시던가? 일지죠, 일지. 보리 안주를 했다고 선언하잖아요. 계속. 경문에 있는 말이었어요. 보리에 안주했다. 보리심에 안주했다. 법신에 안주했다. 법신, 대승기신론에서도 법신보살은 몇 지부터 부른다고요? 일지부터. 일주는 법신 덜 봤다고 법신보살로 안 불러줍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총정리 한번 해주세요. 화엄경 우리 초발신 공덕품 강의의 의미. 우리는 화엄경을 화엄경 본래의식으로 읽어봤다. 그
그랬을 때 그 원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걸 제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 여러분도 저자는 여기를 일지라고 알고 썼는데 읽는 사람이 계속 52레벨 중에 일주라고 읽어주면 되게 답답하겠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 경을 봤는데 만약 보살 영락경이다 그러면 아예 52체계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52체계 안에서 읽어주셔야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읽어줘야 된다. 이번 수능 시험도 있었지만 문맥을 안 따르면 답 오답이 나옵니다. 왜 출제자의 의도랑 안 맞거든요. 출제자가 52레벨을 갖고 물어보는지 10지레벨을 갖고 물어보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엄경 원 저자는 10지 체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왜? 제가 경문을 다 뒤져봤을 때52체계가 안 나와요. 근데 뒷사람들이 다 붙여놨어요. 요거는 10주, 이거는 10신, 이거는 10향. 나중에 등각에 해당되는 품도 찾아내고요. 묘각에 해당되는 품도 찾아냅니다. 인간은 뭐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원하면. 저도 짜짓기래. 짜짓기가 아니라. 저도 갖다 붙이는 신공은 웬만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찾아내라면 찾아내게 되는데 알잖아요, 우리가. 아, 이거는 좀 억지지 하는. 그 억지도 나름의 결로 이해는 해볼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런 후대의 억지도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리고 그 논리도 우리 학당 체계 안에 다 들어와 있다. 다만, 그 화엄경 원 그대로 읽었을 때 훨씬 중요한 정보들이 나온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 드렸던 겁니다. 화엄경 보시다가 등각이 나오면 11지로 푸시면 안 된다. 그건 등정각을 말합니다. 열애를 말하는 그냥 열애. 열애를 말하는. 그 열애는 십지보살일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 예, 그런 그 화엄경에서는 십일지 십이지가 안 나옵니다. 그냥 십지가 현상계의 열애고 현상계 넘어선 그런 초월적인 열애에 해당되는 그 열애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예. 요 얘기가 이제 또 바로 나옵니다. 십지 이야기, 십지가 열애인데 화엄경 안에서도 분명히 궁극의 열애와 십지를 구분하고 있다. 자, 61번 볼게요. 행하는 바가 시방 세계에 두루 가득하니. 4페이지죠. 행하는 바가 시방 세계에 두루 가득하니. 지금 일지보살만 돼도 자신의 행위가 이미 시방 세계에 가득 퍼져 있다는 걸 압니다. 분신술을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분신술보다는 이치를 꿰뚫은 거죠. 내가 시방 세계와 하나로 연결돼 굴러간다는 걸 깨달은 일지보살은 시방 세계에 자신이 두루 가득해서 가득 차서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방 세계에 두루 가득하니 행하는 바가 부처님의 작용과 다름이 없다.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할 때, 요거는 부처님의 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영원히 모든 집착을 떠나서 부처님과 평등하다 할 때는 뭐예요? 부처님의 본체와 평등하다. 자, 두 개를 구분해 보시죠. 시방 세계라는 건 이미 현상계죠. 공간인데 거긴 또 시간도 당연히 전제돼 있는 거잖아요. 삼세, 시방 삼세를 말합니다. 상하 팔방의 공간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갖춰진 그 세계에 전체가 사실은 이 보리심의, 여길 보리심자리라고 하면 보리심의 작용이잖아요. 법신이고 법신의 작용이니까. 법신 보리심이 부처의 본체 아니니까. 나를 통해 내가 만약에 십지보살이 돼서 삼계의 왕이 된다. 화엄경식으로 부처님이 된다 했을 때 이건 부처의 작용이고. 그 작용은 나를 통해 드러난 거는요, 시방 삼세에 꽉 찬다는 겁니다. 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중무진 법계 속에서 나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우주에서 별도의 나 하나가 아니라 우주와 연결된 나 하나니까 나를 통해 부처를 이루었다. 그러면 온 우주에 부처의 작용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일지보살만 돼도 온 우주에 부처의 작용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거는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부처의 작용을 말하고. 모든 집착을 떠나버렸다는 거는 현상계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현상계를 떠나서도 부처와 평등하다는 건 뭐예요? 부처의 본체와 평등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 알아두셔야 돼요. 부처의 본체의 측면이 있고 부처의 작용의 측면이 있다. 실제로 불교 유식학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부처의 본체가 저희가 늘 말하던 요거죠. 지금 요거 육바라밀. 육바라밀의 본체, 보리심의 본체와 하나가 되는 경지가 언제냐면요. 부처의 본체를 얻는 경지는 7지, 8지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부처예요. 7단, 8단 이상이면 여러분 사실 부처다. 왜? 부처의 본체를 얻었기 때문에. 본체를 얻었다는 건 여러분의 모든 작용이 육바라밀의 의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용도 사실은 고려한 거죠. 작용이 부처의 본체가 그 성취됐다는 건 부처의 본체가 온전히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고요? 온전히 밖으로도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게 부처의 작용까지 다 얻었다는 경지랑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체가 가림 없이 온전히 나온다는 쪽에 측면을 두고 있고요. 작용을 얻었다는 건 실제 작용에서까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가능할까요? 사실은 12지 때나 가능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화엄경상에서는 몇 지가 한계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10지. 10지도 계속 진보하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화엄경상에서는 10지에나 가능한 거. 10지만 하면 부처의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심력이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한 10가지 능력. 이걸 얻으면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마저도 상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 화엄경 안에서 비로자나불에 비교해서는 이거는 아직도 차이가 나요. 이거 천하 대지에서 한 줌 흙 진 것밖에 안 된다. 십지마저도. 그래서 완벽하게 퍼펙트한 경지를 후대의 십이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원래는 비로자나 법신불의 경지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하자면 그 개체성을 지닌 존재 중에서 최고의 경지는 십지면 십지를 그래서 십지를 십력을 갖췄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 상대적이지만 정지전능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이런 심력도 일지부터도 얻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싹은 고개 자라다가 심력까지 가니까 7지 8지만 얻어도요 부처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못 가리냐? 7지 8지는 아집이 박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완벽히 박살난 건 아니고 왜 박살났다고 하냐면요 아집이 7지부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에고가 부처 본체가 밖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거를 이때부터 못 막아요. 7지부터 못 막아요. 7지는 미세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면 에고가 못 막아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에고가 못 막아요. 8지는 깨어있지 않으려고 해도 어때요? 못 막아요. 8지부터. 그러니까 8지는 완벽하고 7지부터는 똑같은 짓은 할 수 있다. 다만 7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노력을 은근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못 막는, 아집이 못 막는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아무리 도인이어도 칠지 전에는 아집에 이끌려서 육바라밀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칠지 이후는 이 에고의 아집이 아무리 준동을 해도 이 양심의 발현이 제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양심의 발현이 항상 51% 이상의 승기를 잡고 있다. 늘. 일시적으로는 에고가 요동할지라도 딱 바로 진정되면서 딱 항상 결과물로는 뭐가 나가요? 밖으로는 51% 이상이 나가거든. 일시적으로는 탐진치가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열에도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올라왔다가 알아차리면서 싹 진정되면서 밖으로 나갈 때는 51% 이상이 탁 나가요. 요게 되면 예수님처럼 나는 성령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7, 8지 이상부터. 그럼 7, 8지 이상부터는 뭐예요? 불성의 본체, 부처의 본체를 얻은 양반이죠. 근데 행으로도 51% 이상이 돼야 되고 아까 말한 부처의 작용까지 완벽하다는 거 뭐겠어요?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0%를 가능하겠냐고요. 아무리 십지보살이라도 개체성인데 그게 안 되니까 화엄경에서도 열의 전지전능을 얻었다고 해놓고도 더 계속 진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100%의 부처에 비하면 천하 대지의 흙 중에 한 줌 흙 진 것밖에 안 된다고 한 그만큼 격차가 있다.
퍼펙트한 100% 부처랑은. 근데 100% 부처는 비로자나불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인격이 없는 비로자나불만 가능하지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목표로 삼는 12지가 사실은 바로 그게 그분이 비로자나불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오해를 부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정밀해요.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12지 부처가 되자는 건 뭐냐면요. 비로자나불의 의인화. 비로자나불이 사람으로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고개 12지 부처는. 비로자나불이 사람 모습을 띈다면 퍼펙트한 사람이 있다면. 쉽지도 그 경지는 못 들어가요. 왜? 개체성이 있는 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12지가 의인화된다면 현실 인간이란 조건을 좀 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 모습은 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로 비유했어요? 게임, 여러분 게임 하시면 게임 중에 1단부터 1레벨부터 올라가서 최고 있는 경지는 뭐예요? 말레벨 경지, 10지인데 그럼 요 분은 누구예요? 이 의인화. 관리자입니다. 이분은 게이머고. 게이머와 관리자는 다르죠. 관리자가 그냥 황금옷 입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만난다. 그럼 그때 모습은 꼭 사람 같죠? 게이머 같죠? 게이머가 아니에요. 이 양반은 관리자라 전지전능해요. 게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일반 게이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서 영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치면 최고 레벨이 만렙이다. 만렙이면 부처다. 거의 전지전능하다. 게이머 중에는. 근데 원래의 관리자, 비로자나불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12지 부처가 되겠다는 얘기는 관리자에 준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성이 없어요. 수많은 불교 경전에서 12지 부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궁극의 이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를 목표로 하라. 왜? 보세요. 10지마저도 더 나아가라고 했으니 10지도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12지인 거예요. 10지가 품는 목표. 더 완벽한 존재가 돼야겠다. 라고 할 때 그 존재를 우리가 12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이런 이상적 목표로만 제시했는데 그 뒤에 유식학이나 대승기신론, 능가경 이런 데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12지 가야 된다고 그냥 이 12지를 이 뭐죠? 말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건 구분하시라. 게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말렙과 관리자의 그 역할은 다르다. 우리가 관리자가 될 필요는 없다. 말렙의 게이머가 되는 게 중요하다. 화엄경은 그걸 논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 드린 거고요. 지금 부처의 작용과 본체에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평등하다. 그럼 부처님 본체를 똑같이 얻었다. 부처님의 법신을 똑같이 얻었다. 여기는 여여한 세계예요. 늘 똑같은 세계. 그 여여한 세계가 부처의 그 작용으로 현상계에 드러날 때 지금 7지, 8지부터는 드러난 모습이 어떻겠어요? 온전하죠. 7지, 8지부터는 육바라밀이 온전하게 드러나요. 51% 이상 늘. 퍼펙트하다는 말은 좀 상대적으로만 써야 되지만 찬사지만 퍼펙트에 가까운 모습이 갈수록 10지로 간다. 바둑으로 치면 이제 구지가 뭐예요? 구단. 구지가 입신입니다. 바둑에서 입신.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갔다. 구단만 돼도 하나님의 경지예요. 그 구단 중에 제일 꼭대기를 10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주장하죠. 그러니까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 중에 극치. 하지만 여전히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인간적인 내용을 얘기 안 해주고 막 큰 소리만 치면요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고 갈 의욕도 잃어버려요. 그렇죠? 아 바둑 10단은 저기 바둑 12단이 있는데 그 12단은 사람이 아니래. 화장실도 안 간대. 그럼 여러분 이미 포기죠. 아 화장실 못 끊겠는데 이런 식이에요. 개체성이 없대. 개체성 어떻게 끊어요? 포기. 난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말렙을 얘기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가끔 들어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말렙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게임의 의욕도 날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레벨을 설명합니다. 정확한 레벨 설명이 이미 화엄경에서 이루어졌는데도 거기다 또 뒷사람들이 욕심을 괜히 부려가지고 12지까지 가게 만들어야 된다.
욕심이에요. 그 부분은 그냥 목표로 남아야 할 게 이상적인 영원한 목표로 남아야 할 게 현실적인 목표로 들어와 버리면요 게임을 할 수 없어집니다. 일체 진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없으며 지금 여기랑 연계해서 보세요. 부처의 본체, 부처의 작용을 다 얻었고, 그쵸? 근데 지금 일지가 이게 되나요? 지금 칠지는 이게 퍼펙트하면 쉽지, 최소한. 요거 부처의 본체를 얻으려면 칠, 팔지인데, 일지 보고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지. 뭘 봤을까요? 일지한테서. 늘 이렇게 될 건 아니잖아요. 일지한테서. 일지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일지는 항상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일지는 요 정도 튀어나왔다. 그쵸? 일주는 요즘 몇 개만 세게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좀 잘 안 튀어나온다. 일지는, 그러니까 진리는 아는데 현실화가 안 된다. 일주는. 일지는 아는 만큼 현실화가 된다. 이 차이예요. 알긴 알아요. 일주도. 근데 일주도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견성을 해도 육바라밀을 평소부터 자량, 미천을, 자량이라는 거는 자는 자금이고 량은 식량이니까 이게 돈과 식량을 확보하고 걸어온 사람, 그 얘기 뭐냐면 육바라밀이라는 수행의 미천을 많이 확보해 놓고 온 사람은 어때요? 견성했을 때 육바라밀의 원리가 들어있는 걸 알아요. 육바라밀을 너무 안 하는 문화권이나 안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온 사람, 그냥 화두만 하면 된다. 그냥 염불만 하면 된다. 이런 분들은요. 견성을 얻어도 그 안에서 육바라밀을 잘 못 찾아요. 왜? 그 선근 공덕이 없거든요. 해원. 이해되시죠? 뇌에 해로가 하나도 안 깔렸기 때문에 견성을 해도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황홀하고 좋고 나로부터 우주가 나왔구나 해서 광호해집니다. 인도 성자들도 다 법공 깨달았는데 왜 그 양반은 육바라밀로 발전을 못하느냐? 없어요. 그 개념이 아예.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뭐 비폭력, 사랑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들어있다 하는 요 진리까지 못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중요합니다. 기초교육이. 그거를 불교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선근, 공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육바라밀 평소에 많이 해놓은 사람이 견성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선의 모든 요소들이 있구나. 왜? 자꾸 해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자꾸 해봤으니까 인간관계 문제도 나와 남이 모두 잘 되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사람이 아, 내 안에 원래 답이 있었구나 하는 거 알지. 못되게 살던 사람이 또 어느 날 화두까지 터졌어요? 안 보여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구나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우주에 나만한 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 먼저 하지 내 안에 우주 중생을 구제할 답이 있구나 요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견성을 해도 천지 차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견성은 육바라밀이라는 미천을 많이 닦아온 사람, 수행의 미천을 그분이 견성했을 때 딱 이런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보살, 저기 선불교의 확철대오가 일주보살이다라고 이 같은 경지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왜? 둘 다 같은 경지거든요. 정의 쌍수를 얻은 경지거든요. 선정을 통해 선정으로 참나를 만나고 지혜로 뭘 깨달아요? 법공을 깨달은 분은 맞는데 두 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구공에서는 달라요. 그 법공이 구공까지 이어지느냐 일주는 이어집니다. 이쪽은요. 안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안 이어질 수도 있다. 가능하다. 실제로. 화두만 터져서는 육바라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 모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일주보살은 왜 다르냐. 일주보살은 그 전부터 보살도를 쭉 대승불교, 선불교가 아니잖아요. 충실히 명상하고 육바라밀을 닦아왔기 때문에 일주 됐을 때 법공을 얻었을 때 참나로부터 우주가 나온 줄 알 때 자기 안에 육바라밀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체험적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주보살이니까 구공에 대한 체험적 이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견성해도 화두만 터져도 일주니까 구공 알겠네?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알아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참나를 만날 때 육바라밀을 만나도 자기 개념에는 육바라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평안, 뭐 사랑,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포장할 수 있어도 정확히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개념은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육바라밀 하던 사람.
육바라밀을 평소에 해놓으시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학당에 오셔서 견성했건 못했건 육바라밀 분석부터 지도해드리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던 사람이 견성했을 때 육바라밀의 답을 찾아내요. 아니 양심분석 하던 사람이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분석 실력이 탁월해지겠죠. 그때 90을 얻는 거지 양심분석을 안 하던 사람이 견성을 얻었다. 그 다음엔요 여러분 제가 지도하다가 견성을 얻잖아요. 그런 식으로 육바라밀은 안 하고 학당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그런 분들 지도해 보니까 견성하면 사라져요. 이 우주에 나만한 도인이었구나 하고. 그럼 그분 붙잡고 제가 그때 가서 육바라밀 하셔야죠. 그러면 너는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가요. 아이고 내가 공부하고 보니까 피터팬이 나보다 더 낮았네. 아직도 육바라밀 따위에 집착을 하고 있네. 난 상을 다 버렸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때 가서 대화하려면 대화 안 됩니다. 진짜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셔가지고 그때는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 미리 계속 육바라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견성하려고 하는데 일기를 써야 합니까? 막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걸 안 하고 견성한 뒤에 그분을 붙잡으려면요 멀리 가서 말도 안 들어요. 육바라밀을 하셔야죠. 중생 도와야죠. 나에겐 도울 중생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뭐 할 말이 없죠. 딱 뒤통수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공한 뒤통수는 한 대 맞아봐라고. 공한 손으로 공한 뒤통수는 한 대 맞아. 그래도 공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딱 자기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못 나와요. 그 뒤로 그 법계랑 접속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중생심이요 정말 못 돼서 어려울 때는 매달리죠. 조금만 잘 되면 갑질하는 게 중생입니다. 어려울 때 돈 꿔줬더니 나중에 아이고 아직도 이런 돈으로 이렇게 절절매나 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오나 할 게 중생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견성을 도와드리잖아요. 견성한 뒤에는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소시오패스 기질 있는 분들은요 100%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지도해 드렸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그분들이라도 귀한 거예요.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어도 물어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막 인격 좋고 막 안 물어봐요 저한테. 잘 살고 계시거든요. 뭔가 좀 특이한 삶을 추구해 온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딱 보면 문제는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나한테 지금 공부를 청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니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100%입니다. 딱 하면 바로 그것만 해줘요. 그 견성하고 다음에 올 때 목 이러고요. 이제 돌을 펴러 오신 거지 배우러 온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때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화두나 뭐나 해서 똑같이 일주만 되면 육바라밀 안다고요? 아니에요. 구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모든 일은 인과예요. 인과 현상계에서는. 아니 그 씨를 안 뿌렸는데 왜 그 과보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육바라밀을 평소에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한테 육바라밀의 열매가 거둬지겠어요? 이것도 열매입니다. 내 안에 육바라밀인지 알아보는 요 반야바라밀의 열매도 안 생깁니다. 법공까지만 딱 알아요. 자기가 공부한 게 그거거든요. 천지만물이 내 참나작용이구나. 우주가 내 참나작용이고 우주만물이 다 공하구나 그러니까. 딱 요것까지만 알고 이 우주에서 자유자재로 산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탐진치 끌려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아직 안 닦였으니까 탐진치가. 그런 경우 가능하다. 좀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설명드린 거를 좀 더 정밀하게.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아온 사람이 일주만 돼도 내 안에 있는 줄은 압니다. 근데 해보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해 행증. 체험적 이해 가능, 체험적 이해 심화, 자명한 이해 돼가지고 딱 떨어지면서 일지가 되면 육바라밀이 한번 딱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바라밀이 고루 발출해요. 어느 한 놈이 안 나오지 않고 고루 나와주니까 뭐가 좋아요? 그 전에는 육바라밀 분석을 하셔도 이 중에 몇 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자기가 느껴지는 것만 주로 분석을 하니까 계속 육바라밀 균형이 어그러져요. 근데 얼마나 편해져요. 일지가 되면 진짜 편합니다. 이제 고루 터져 나오니까 놓치는 게 없어요. 이거 따졌더라도 요놈 안 따지면 이제 서운해서 못 지나가요. 요거까지 다 따져야 선인 줄 아니까.
그 이해와 체험이 하나로 녹은 경지가 일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부처의 본체도 얻었고 작용도 얻지 않았나요? 싹은 얻었죠. 그래서 칭찬해 줍니다. 부처의 본체 작용을 얻었다고. 요 싹이 온전히 자라려면 7지, 8지, 10지까지 가야 되겠지만 이미 똑같은 본체 얻었고 그 본체가 밖으로 온만하게 자라게 됐잖아요. 제대로 된 싹이 났다고요. 그거면 이거는 자라기만 하면 무조건 7지, 8지, 10지니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일지만 돼도. 일주면 이렇게 칭찬해 주면 안 돼요. 일주는 아직 턱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일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일체 진리의 문에 다 통했다는 거 보세요. 일체 진리, 여러분. 이거 이번에 수능 문제 보니까 막 칸트도 물어보고 군자 뭐 소인 수능 그 문제 몇 문제 봤더니 저희 학당 강의를 열심히 들은 분들은 잘 맞추겠던데요. 깨달았어요. 앞으로 중고생들한테 학당 강의를 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 탐구 영역인가? 엄청 많이 나오던데요. 이런 그 윤리 문제, 도덕 문제. 이번에 칸트에 그걸 물어봤어요.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거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이다. 이제 그걸 지문에 써놓고 이 학자의 입장이 맞는 것은 해가지고 고르시오. 그러면 이게 저희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훨씬 시간을 세이브하지 않을까. 빨리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빨리빨리 자명한 답 찾아내. 근데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 강의 꾸준히 들어주신 중고생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앞으로 권해야 되지 않을까 학당 강의를. 그냥 이거는 여담이고. 자, 이것만 구분해도 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철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늘 강의 드린 일체 진리. 일체 진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제 강의 이 정도 들으셨으면. 아니,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항상 두 개 나오는데. 항상 두 개. 자, 출세관법은 뭐죠? 요 안에 있을 때. 육바라밀이 시공을 초월해 있을 때. 근본 원리. 이 진리가 밖으로 터져 나올 때, 삐져 나왔을 때는 보편법칙. 아시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 뭘로 보고 막 이러실 수도 있죠.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일체 진리예요. 시공을 초월할 때 근본 원리의 모습.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 우리가 생각 이전의 세계니까 직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느낌으로 알아야 돼. 직관 이러면 느낌이에요. 느낌. 생각 이전의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보편 법칙은 분석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시공 안의 진리니까 항상 직관과 분석, 근본 원리, 보편 법칙.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 두 개가 만났을 때 요게 일체 진리예요. 일체 진리를 다 아는 게 뭐예요? 반야바라밀. 반야는 직관과 분석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반야를 통해 알아지는, 직관으로 알아지는 그 지혜를, 아니 원리를 근본, 진리를 근본 원리, 분석으로 알아내는 진리를 보편 법칙.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뭘 알아내는 게 목표예요? 일체 진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지보살이 되면 이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은 주로 근본 원리를 알아낼 때 많이 써요. 반야바라밀이란 말은. 이제 십바라밀이 될 때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꿰뚫어 봤을 때, 그것도 다 반야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보통 반야바라밀 하면 근본 원리를 꿰뚫어 본 거를 주로 얘기하고요. 원래 하나입니다. 근데 억지로 쪼개놓은 거예요. 이 전체를 다 꿰뚫어 봤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바라밀이라고 해서 요거는 십지보살이 얻는 바라밀입니다. 자, 뭐냐면,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자, 요거를 그냥 지혜바라밀로도 번역해도 됩니다. 같은데, 일부러 구분을 하는 반야바라밀이란 말 쓰는 이유가 이게 육바라밀이잖아요. 근데 십바라밀은 여기 육지가 육바라밀까지 얻고 칠지는 뭘 얻죠? 방편바라밀. 방편바라밀은 뭐냐? 요거 이거를 자유자재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앞에까지 공부해서 얻은 육바라밀을. 팔지는 서원바라밀. 참나 이 육바라밀 잘할 걸 진정으로 서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지부터는 아까 부처의 본체를 얻었다고 그랬죠.
부처의 본체를 얻고 보니까 에고의 서원과 참나의 서원이 하나가 돼버린 경지예요. 이제 팔지부터는 온몸으로 자기의 서원이 뭐예요? 육바라밀 자라는 게 자기 서원. 그러니까 참나의 서원을 자기 서원으로 삼게 된 경지예요. 그 전에는 에고의 서원과 참나의 서원에 좀 안 맞는 게 있었다는 거죠. 업장이 더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노력을 안 해도 도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서원이니까. 이게 공자님이 말한 정심소욕 불유구의 경지의 구현입니다. 이 칠팔지가 되면 공자님 70에 이루어진다는 뭐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봐도 법도를 지키고 있더라 하는. 왜? 이제 자기 서원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지는 뭐예요? 결국 다 육바라밀의 확장판입니다. 요거를 서원하게 된 거고, 이 육바라밀을 잘 쓰게 된 거고, 육바라밀을 진정으로 원하게 된 거고, 육바라밀을 쓰는 이 능력바라밀입니다. 능력이 탁월해진 거고. 십지는요? 지혜. 항상 마무리는 반야죠? 자,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다 쓴 결론이 뭐예요? 일체지를 얻는 거예요. 일체. 종지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체 종자에 대한, 일체 모든 것에 대한. 일체 종지 그러면 이건 뭐냐? 보편법칙이 더 강조돼요. 자, 굳이 구분하자면 보편법칙 강조. 반야는 근본원리 강조. 뭔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근본원리 알아내는 게 더 먼저다. 모든 일에서 보편법칙을 잘 적용하는 건 더 어렵다. 아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부처의 본체를 얻었다고 그랬죠. 근본원리를 확실히 체득한 거예요. 그게 칠팔지. 작용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죠. 완벽한 부처의 작용. 어떤 경우에도 보편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 이거는 더 어려운 경지입니다. 그래서 십지도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십지는 가야. 그러니까 십지는 가야 뭐라 그래요?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지혜바라밀입니다. 십지가. 그래서 사실은 이 반야바라밀은 이제 지혜바라밀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혜도 사실 반야니까. 근데 저렇게 달리 번역해 놓은 이유가 두 개를 좀 구분하려고 그냥 하나는 그 음역을 하고 하나는 의역을 한 거예요.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 내용은 하나로 통해요. 근데 어디까지 알아냈느냐예요. 그러니까 육지까지 해서 근본 원리를 다 알아내놓으면 칠지 때 뭘 얻어요? 부처의 본체를 얻어요. 그래서 또 노력을 해가지고 작용까지 완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이지만 뭘 얻어요? 십지 때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어요. 그 전지에 해당되는 게 일체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간 출세간 다 꿰뚫어 보는 거. 그런데 일지보살만 해도 대단한 게 뭐예요? 근본 원리를 알고 있고 밖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일체 진리의 문을 연 거죠. 지금 일지보살은 일체 진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없다는 게 그거예요. 출세간의 진리가 뭐예요? 근본 원리. 세간의 진리, 보편 법칙. 두 군데 다 통해 있다. 일지부터는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일지한테서 십지가 가는 십지까지 이르는 이제 싹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찬양해 주는 겁니다. 일체의 국토에 다 머물 수 있다. 뭡니까? 너무 더럽혀져서 따로 하나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 드릴게요.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찜찜하네요, 마음이. 저쪽에다 할게요. 자, 이 제강이 이제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실 텐데 지금 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부처님의 본체가 있고 보리심의 본체고 부처님의 본체고 보리심의 작용이 그대로 부처님의 작용이죠. 그냥 보리심의 화신이 부처니까 보리심의 본체, 보리심의 작용. 그럼 뭡니까? 지금 결국 육바라밀의 구현. 항상 이거는 기본으로 까시고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국토라고 설명하면 어떤 국토가 되죠? 여기 이 자성 자체는 무슨 국토가 되죠? 자성, 자성정토가 되잖아요. 이것도 불국토입니다. 여러분이 늘 안주하셔서 영원히 안주하실 수 있는 경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성자리예요. 그 자성자리는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토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하신 분들은 일주보살만 돼도 이미 정토에 왕생하신 거예요. 뭐 그냥 뭐 원컨 원치 않컨. 자, 일주보살이 되면 참나에 안주를 하죠. 참나 안주가 일주죠. 그럼 일주보살은 이미 안주하신 거죠. 참나 자리에 안주하셨으니까 이미 여러분 정토 왕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불선이 나오는 원리가, 연불선은요, 되게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만, 과장 광고도 뭐 밑천이 있어야 과장을 할거 아니에요. 밑천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성에 안주하면 그대로 정토 간다. 정토에 안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성에 안주한 사람을 너 무형에 텅 비고 고요한 참나자리에 인 정토에 왕생했어. 그럼 여러분, 와, 가고 싶다 하시겠어요? 하나도 안 땡기죠. 소수의 매니아들이나 땡기죠. 다수의 백성들이 원하겠어요? 중생들이 원하겠어요? 이거 뭐라고요? 일주 정토에 왕생하는 거를. 근데 실제로 거기에 왕생한 사람들은 더 맑고 청정한 세계로 갈 테니까 그 맑고 청정한 세계를 묘사해 주는 거죠. 거기는 일단 얼마나 중생을 필요했습니까? 연못이 다 보석으로 깔려 있대요. 도대체 거기 공부하러 가서 왜 연못에 보석을 깔아놓죠? 좀 이상하잖아요. 일체가 공인 사람들이 왜 거기다 보석을 깔아놓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가고 싶잖아요. 보석이 깔려. 일단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얼마나 광명하겠어요? 그거를 중생들이 알아먹게 환하고 빛난다는 걸 보석이 빛나고 있고, 뭐고, 황금 길이요. 막 이렇게 해서 정토에 우리가 갈 정토를 설명해줘요. 여기서 10만 8천리 떨어져 있고, 뭐 10만 억 불국토를 지나가야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세계가 있다. 가자. 근데 가는 원리는 뭐예요? 자기 정토에 들어가야 거길 가지. 답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참나에 안주할 때 정토에 갈수 있어요. 왜? 자성 정토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업이 있건 없건 이제 견성하면 가니까 업도 상관없다. 너가 무슨 업을 지었건 상관없다. 갈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성에 안착한 사람은 가는 곳이다. 물론 업 있으면 털고 가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업이 있어도 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내는데 내가 뭐 많은 악업을 지었더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알아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견성한 뒤에도 내가 갚아야 업은 있겠지만, 근데 그 부분도 좀 과장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업이 있어도 딱한 생각 돌이키면 모두 지워진다 하는 게 참나자리에는 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걸 과장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몇백겁의 업을 지었더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업이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살짝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업이 지워진다. 업 지워지는 건가요? 안 지워지죠. 그런데 업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사람들이 다 이치는 있다니까요. 그 말들에. 과장 광고에 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손님이 나중에 따지면 얘기해 줄수 있는, 사실은 요겁니다. 거긴 업이 없거든요. 10번만 외도 간댔잖아요. 그 죽기 전에, 그 정신이 흐트러지는데, 10번을 또렷이 외울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이제 생사의 두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 또렷이 10번 외우려면 여러분 평소에 자다가도 외우고 하고 해서 그냥 아미타불과 하나가 돼 있어야지 딱 거기에 나오지. 그냥 나옵니까?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떡하실래요? 10번만 해면 된다면서요? 그래요. 죽기 전에 한번 10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죽어라 해야죠. 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 하고 놓치면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9번 했는데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10번 외울 정도로 또렷하게 남이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럼 결국 견성해 놓으란 얘기예요. 견성해야 10번을 또렷이 외지.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갑자기? 여러분, 견성한 사람도 그 정신 차려야 그게 되지. 10번 외우려면 또렷이. 그쵸?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참나 안주한 사람이 정토, 가는 정토는 자성 정토가 일단 본체다. 기독교식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죠. 성령이 24시간 내 안에서 타오른다는 사도 바울의 그 경지. 그거 얻으시면 성령이 영생의 본질 아닙니까? 이미 영생하신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럼 천국이 이미 임한 거고요. 그분은 성령이 임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이 임한 거예요. 성자도 와서 도와줘. 한 성령이라 그리스도가 도와주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한 불성이라 아미타불이 와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나를. 그러니까 죽은 뒤 어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양반들은? 살아서 이미 천국이고 죽으면.
이렇게 선 하나 더 그어서 이 극락정토에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주만 해도 기독교식으로는 이게 칭의죠. 칭의만 얻어도 제가 천국의 영주권은 나온 양반이다. 천국에 가요, 여러분. 영주권 갖고 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극락하고 천국 간다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육바라밀의 본체까지 알고 얻은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보리심 안주, 예, 이게 법신 안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일지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화를 얻은 사람들이다. 이 양반들은 천국에 가더라도 뭐가 나온다고요? 시민권이 나온다. 이 양반들은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나는 로마 시민이지만 이 육신은 자기 영혼은 천국 시민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알아요. 이중 국적자예요. 멋지지 않나요? 그럼 죽음이란 게 뭐예요? 지구 국적만 소멸되는 거예요. 천국 소속은 이미 천국에 난 이미 한 다리 골쳐놨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너지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 이미 영생이에요. 에너지체 따지다가 요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에너지체만 만들어 놓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가요. 성령이 천국의 본질인데, 그러니까 에너지체보다 더 먼저 집중하셔야 할 게 뭐예요? 성령 안주요. 참나 안주요. 그게 됐을 때 영주권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 시민권. 아까 말한 그 통치권 아닙니까? 에너지체는. 예, 이거는 이제, 그, 뭐죠? 예, 에너지체까지, 몸까지 불교로 치면 의성신도 이루고 기독교로 말하면 부활치 이루는 거는 요거는 이지는 가야 이제 제대로 안착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에너지체를 미리 얻어 놓으셔 봤자 이지에 영성이 없으면 어차피 이건 에너지체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너지체만 갖고 천국 들여보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견성해서 오라고 하겠죠. 아, 에너지는 졸라 센데 견성을 안 했네? 그럼 뭐예요? 에너지 센 중생이죠. 더 무섭지 않나요? 에너지 센 중생. 그러니까 통제불능아니에요. 그러니까 견성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의 에너지까지 받았을 때 부활이라는 거지, 성령을 못 만났는데 부활을 논할 수가 있나요, 애초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성신은 다음 얘기고 본체를 먼저 만나야죠. 자성정토에 먼저 거하시라. 그 다음에 그분은 극락까지 거할 수 있다. 그럼 극락은 뭐예요? 자, 여기 자성정토, 극락은요. 현상계 안에 있는 정토인데 번뇌가 없다고 무루정토, 번뇌가 아주 없진 않은데 요 세계는 이제 유루의 세계잖아요. 유루정토라고 해도 돼요. 정토는 정토인데 번뇌가 있는 더러운 정토다. 그래서 그냥 예토라고 합니다. 예토. 더러울 예자, 똥 예자 써서 예토.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육도. 제가 육도로도 그려 설명하죠. 육도. 예. 천상계, 인간계, 수라계, 예. 악위계, 축생계, 지옥계. 육도의 그 예토. 굳이 정토로 불려야죠. 여기도 참나작용이니까 정토로 불러줍시다. 그러면 제가 유루정토라고 불러드립니다. 이쪽은 무루정토, 국락은. 여기는 무루정토이긴 하면서도 자성정토, 시공을 초월한 무루정토. 이건 시공 안에 있는 무루라서 번뇌가 없다고는 하지만 번뇌가 있죠, 현상계는. 완벽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일주 이상인데 뭐 번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일주 이상도 일반인에 비하면 번뇌가 없지만 그 안에 또 많은 번뇌가 있죠. 닦아야 해요.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부처의 본체와 작용 하나 얘기해 놓고 거기서 일체의 진리도 알아내는 사람이고 일지보살은 일체의 국토도 다 가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일체의 국토에 머물려면 일단 정토에 머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지보살들은 정토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가죠. 자성정토에도 머물 수 있고 일반인은 벌써 여기에 못 머물러요. 자성정토에. 그러니까 극락정토에도 못 가요. 사바세계에서만 육도를 돌죠. 그런데 일지보살은 사바세계에도 돌고 극락도 가고 자성정토에도 머물겠죠. 일체 국토를 다 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바세계 안에서도 또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일체 불국토를 다 돌아다니겠죠. 여기서 꼭 불국토라고 하면 극락도 말하지만 자, 석가모니의 불국토는 어디죠? 사바세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주에 있는 사바세계를 불국토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극락 같은 정토도 말하고 예토도 불국토가 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불국토는 사바세계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토의 불국토는 정토의 불국토건 안 가리고 다 갈 수 있다. 일지보사 이상은 온 우주의 그 불국토를 다 가서 머물 수 있다. 그 정도 실력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영주권, 시민권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정토의 영주권, 시민권을 얻은 양반이니까 이 양반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육도도 돌 수 있고 정토도 갈 수 있어. 그리고 본래 자성정토에서 떠나지 않는 양반이야. 이 정도 소리 듣는 인물이다 이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일지보살. 자, 오늘 어떻게 진도 예감 좋으신가요? 오늘 뭐 불길한데요?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